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안 돼! 조용! 안 돼! 조용! 안 돼! 왜 그래요? 야! 한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정설의 가방에 대한 힌트가 밝혀집니다. 그 힌트를 무조건 내가 많이 알아야지. 남들이 모르게. 그렇죠. 엄마한테 못 들었어! 야, 야! 주워, 주워, 주워! 야! 머리만 안 묶었어도 네 얼굴에 뭘 머리를 묶어. 형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 안 돼! 자, 이제 다음 차선. 아, 또 부저수가 예. 올라왔어, 우리 때. 자. 월드컵. 월드컵? 예, 네, 월드컵. 그것만 써 있었어? 월드컵 딱. 그거 하나 갖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야. 아, 야, 여기 조금 전에는 거의 그냥 종합 격투기야. 아, 너 지금. 잠시만. 아, 좋았어. 오해가입니다. 야, 뭐가 좋아? 너는 지금 뭐... 빨개 그리고 아까 민정이 성격 나왔잖아요. 오빠 그냥 찢어버려. 야, 찢어버려란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여배우 위에서 찢어버려. 자, 우리 계획이 터졌다 또. 오늘은 아닌 건가? 아니, 형. 망수야, 제발 보여주자. 형,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오늘 히트 하나도 없이 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 좀 또 답답해진다, 또 우리끼리 하늘 보고 있고 화면에 땅 보고 있고. 나중에 듣고 끝날 때쯤 아, 오늘 이런 거였구나. 자, 이번 미션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스피드를 한번 달라리 보여주셨습니다. 스피드? 뭡니까? 세 명에서 이어지는 릴레이고요. 네. 왔어, 아, 왔어. 아, 여기야, 여기. 형이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탈이야, 이탈. 날라리들의 일탈, 땡땡이 간식탈. 그러세요? 땡땡이들 많이 쳐보셨죠? 불안해요. 지금 사생대회 중간에 네. 여러분들 간식을 사오시는 스타일이고. 네. 2주자는 저기 언덕 위에 있다가 1주자로부터 가방을 넘겨받아서 네. 열심히 편의점까지 뛰어갑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1주자가 뽑았던 그 5가지 품목을 편의점에서 제사를 사가지고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네. 3주자는 2주자가 아까 서있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돗자리로 몸을 말아서 밑으로 신나게 굴러 내려오시면 그 돗자리를 다시 펴서 네. 세 분이 같이 그 간식을 먼저 드시고 완성을 하시면 그 팀이 이기는 겁니다. 방수가 그런 거 입이 커가지고 잘 먹어요. 그리고 끝났어. 네!